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 마음속에 뭐예요?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평안의 이 속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튼튼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렵게 느껴져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안을 깨고 뺏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가지만은 이제 곤방도 찬바람도 나오고 선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 녹화 장소에 들어오면은 정말 피서지 같아요. 시원한 것 같아요. 방에 있어도 덥고 걸어다니기도 덥고,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고. 자,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왔는데요, 이제 22절과 23절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근데 여러분의 발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늘이 여러분 발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역시 우리 권사님 발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발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도 내 발 앞에서부터 시작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게 나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적은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합시다. 나는 귀하다.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다. 그냥 아멘하면 좋네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보냐면,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그분을 죽여서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맨날 죄만 짓고, 나는 뭐 별로 뭐 잘하는 재주도 없고, 누구처럼 뭐 돈도 많지 않고 재주도 많지 않고,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자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우는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데 두 가지를 배운다, 배워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이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다 배우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은 사람과 관계 속에도 배우고 이거 배워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교사가 되고 내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교사가 된다는 말은 내게서 나를 배우고 나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서 배운 내 양심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뭐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너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선생이 돼야 된다. 너는 이거 할수 있어. 아, 나는 못 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교사로 삼고 지도자로 삼아서 나를 가르쳐 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던 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에 나를 비치면 나는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갈수록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과 가깝게 깊어진 단계예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나한테 별거 아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영향 별로 안 받아요. 그분은 빛이잖아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 나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있으면 별로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는 나다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내가 그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면 이 빛이잖아요. 그빛 앞에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저 카메라 렌즈가 좀 멀리서 떨어지면 적당히 괜찮은데 렌즈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적은 점까지 다 보여. 하나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모든 게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성도보다도 작은 나, 그러더니 사도들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는 성도보다 작은 나, 그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면서 그분 안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런 양 우리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지만은 의인이 됐지만 죄인이 죄인. 우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병 밑에 깔아진 거 흔들면 뭐요? 일어나듯이 우리도 건드리면 뭐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많이 고쳤다 그래도 흔들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빛에 가면 이게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보여. 그러니까 죄인이면서도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걸다 가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나쁘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쪽도 내가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것을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믿을 때는 자신감 있게 나갈 거고 내가 나를 볼때 별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또 내가 나를 낮춰서 겸허한 태도를 갖고 이런 걸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나를 교사로 삼고 내가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은
쓸모없고 버려져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는데 처음서부터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서부터 그냥 나는 기지도 않았어요. 나는 걸어다녔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퍼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서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뛰어다니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잘못한 줄 알죠. 허물 있는 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한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걸어오고 걸어오고 조금 엎어져서 무릎이 깨졌어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걷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래서 뛰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빛이 환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만한 빛이지만은 이제 점점 빛이 밝게 비춰질 수도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배워온 게 그거예요. 성경도 전부 그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전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막 그냥 혼나,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하면 혼나,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잘못돼가지고 악으로만 치달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매를 때리실 수 있죠. 구약 성경에는 그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나중에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들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심판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일어서서 걷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잘 배우고 겸허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딜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듣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듣는 게 필요해요. 자꾸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주님이 더 좋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빛이 조그만한 뭐불 같지만은 우리가 아까 하나하나 우리 안으로 빛이 들어 말씀이 빛이니까 우리 안에 점점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이 나오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변화가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렇게 대하고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다 그러면 우리는 몇번 하다가 실망하고 몇번 하면 안 돼, 나는 못해 이랬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적인 태도예요. 율법적인 태도는 율법은 우리를 못 바꿔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만 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는 못해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어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우리 절대로 바꿔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고 안 돼요, 안 돼. 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면 속에는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떤 태도를 갖냐 그러면, 내가 나를 고치고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미 다 선언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도로 금방 뒤집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뭐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게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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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로 오셔서.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 조금 더할수 있다면은, 할수 있다면은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할수 있다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자꾸 좀 기억하고 내 마음의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생명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 자체 생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신기하게 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고, 아, 감사하자. 그러면 그 감사하자라고 하라는 말을 딱좀 붙잡고 내가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자. 그리고 그 말을 꼭 붙잡고, 그 감사란 말을 붙잡고, 내가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붙잡고, 마음으로 품고 붙잡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것을 서브치라고. 누워서 천장 쳐다보면 천장에다 서브쳐놓고, 집에 막 들어가면 집 문설주에도 그 글자가 써 있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인데, 옷에도 써붙여 있고, 벽을 봐도 써붙여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핸드폰에다가 써붙여야 되고, 또 뭐요? 아, 벽에다 써붙이고 그래야 돼요. 원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마음 신비에 기록돼 버리면은, 여기에 기록되면은 그냥 저절로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가도 이게 이제 어둠이 가리고 또 이게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라도, 아까 핸드폰에라도, 혹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까 어둠이 없이 밝고 환하면 그냥 들어오면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냥 새겨지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잘 돼. 처음 믿고 은혜 받은 그때는 이제 마음이 순수해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말 들으면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행동이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안 잊어버려. 이 속에 들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좀 때가 묻은 게, 때가 묻어. 때가 묻어서 이게 이제 좀 이제 흐려졌어. 흐려졌어. 어둠이 끼어 있어, 어둠이. 심하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이 끼어 있으면은, 이게 흐려지면은, 말씀을 한 번, 두번 들어갖고는 잘안 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도 일깨운단 말, 내가 너희를 늘 일깨운단 말 있어요. 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뭐요? 반복해서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나의 말씀은 한번 들어가지고 그대로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심령 상태는 정말로 복된 상태예요. 한번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다섯 번 하면 한번 할까 말까 이럴 정도로 마음이 흐려져 있을 수 있어요. 흐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좋게 우리가 기경하고 잡초들을 뽑아내고 또 뭐요 딱딱한 걸 깨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그냥 한번 말하면 그냥 들어오고 그냥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 그러니까 50이 넘은 사람이 애 낳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 조금 이제 똑똑한 사람은 다 새겨서 듣잖아요. 그대로 받아 강단에서 들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바보 이반. 그거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이 바보라는 것은 이반을 바보라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문화 이런 개념으로 볼때 바보지. 이반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해. 돈에 욕심도 없고 뭐 금덩어리를 봐도 욕심도 안 내고 그냥 뭐 재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순수하게 하니까 바보같이 보인. 그래서 이 명칭을 바보라 붙였지 바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농사 짓고 성실하게.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해요. 깨끗해요. 자, 바울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사울 때도 똑똑했나요? 바울 때도 똑똑했나요? 이제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사울 때도 똑똑했나요? 바울 때도 똑똑했나요? 사울 때. 그러면 사울 때도 강했나요? 바울 때도 강했나요? 사울하고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울은 정말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악착같고 강했어요. 그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자기도 그랬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기. 근데 바울로 바뀌고 나서는 이 똑똑한 기준으로 볼때 바울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잘 주고, 베풀고, 힘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온유한 사람 복 있나니. 세상은 온유하면 다 뺏겨요, 다 뺏겨. 온유하면 먹을 것도 못 찾아 먹어요. 세상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살기가 왜 힘드냐?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왜 쉽고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 기준으로 돼 있던 내가 그분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나도 한번 해야 돼야 이게 세상이에요. 안 그러면 저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 참고 있으면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막 해야 돼야 돼요. 해야 돼야 돼. 참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두 번, 뭐두 마디, 세 마디 또 해요. 참으면 또저 사람 바본가 보다 그러고 또 계속해서 공격해. 그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가 안 참아야지. 참아야지. 깐보고 아무렇게나 대하니까 내가 안 참아야지. 그리고 같이 막 박치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은 줄 알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방법을 하면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가르침,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한번 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 가르쳐.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성도들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비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정말로 알면 그렇게 하죠. 그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소유해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도 짐 있지만은 더 무거운 짐, 더 문제의 짐 어디가 있어요? 마음의 짐이 더 많아요.